지난 주말 화제 영화 다빈치 코드가 전 세계에서 일제히 개봉했습니다.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영화인 만큼 관객들의 평가 또한 관심사였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평점을 주고 싶은데 우리 관객들은 이 다빈치 코드에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함께 보시죠. 논란 속에서 개봉한 영화 다빈치 코드가 영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흥행 수입을 올리며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. 상영 반대 운동과 평론가들의 혹평이 이어졌음에도 다빈치 코드가 지난 주말 사흘간 올린 흥행 수입은 전 세계적으로 총 2억 2,400만 달러. 역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3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실적입니다. 국내 흥행 기록도 이에 못지않습니다. 개봉일이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3만 8천 명을 동원해 개봉 첫날 14만 명을 기록한 미션 임파서블 3의 두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. 흥미롭고 재밌게 봤습니다. 신기하고. 책을 읽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요. 관객들은 영화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상영 반대 운동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. 제 생각에는 그냥 그거하고 좀 분리해서 영화는 영화다라는 입장으로 영화를 그냥 즐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기독교 어떤 단체에서 영화 상영 금지해달라고 막 얘기했는데 글쎄 그냥 그 얘기 자체만으로 그냥 보고 즐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기독교를 굉장히 신봉하시는 분한테까지 이렇게 그런 뭐 자기 사상에 어긋나는 그런 표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.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잘 봤어요. 논란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흥행 기록을 보이며 개봉 2주차를 맞은 다빈치 코드. 그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거리입니다. YTN 스타 김규중입니다.